안녕하세요. 365 MC 천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람수 운영자 박영란 매니저입니다. 아무래도 수술과 다르게 부분 마취로 시술이 진행하다 보니 깨어있는 상태에서 원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끝나고 나서 고객님들이 원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다이어트 팁 같은 것도 많이 알아가시고 옆에 듣고 있던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. 맛있는 것도 적게 먹어야 된다. 남수 고객님이 시술 받을 때 많이 아파하셔서 제가 팔을 주물러 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갑자기 고객님이 손에 쥐고 있던 지압봉과 함께 제 손을 꽉 잡으신 거예요. 그때 당시 지압봉 때문에 엄청 아팠는데 시술 끝나고 나서 손 잡아줘서 감사하다, 덕분에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픈 것보다는 뿌듯했던 기억이 남습니다. 시술 준비를 빠르게 해서 긴장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손을 잡아드리면서 할 수 있다, 잘 받을 수 있다, 그리고 괜찮다 하면서 응원을 해드리고 있어요.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. 1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이익공여금을 받을 때 옆에서 되게 좀 부러웠거든요.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, 어디에 쓸까 생각만 했었는데 파트너가 되고 나서 공직의 포상이나 이익공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자신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없어야 이 효율이 높아지지 일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주로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거나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그냥 디저트를 이렇게 해 먹어요.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. 요즘 제가 모범 형사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짱이에요. 재밌어요. 스릴 넘치고 추리하는 게 재밌어요. 고객님들이 맛있는 걸 많이 사다 주세요.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다는 거?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. 하지만 다 먹은 결국엔 내 살. 저희 병원에 이모님이 계시는데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작년에 추울 때 먹었던 얼큰 수제비가 가장 맛있었어요. 오직 편의점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수제비예요. 맛있는 것도 적게 먹어야 된다. 삼겹살 먹고 싶다. 육개장도 먹고 싶다. 오늘 먹어야지. MBC 드라마 보면서 먹어야지. 시원하게 에어컨 들고 먹어야지. 맛있는 것도 적게 먹어야 된다.